뭐라고요? 이렇게 써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20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원장님은 생각이 깊이가 남다른 매우 철학적인 분이에요. 이런 원장님과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좀 많습니다. 철학적인 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정말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3년 전 첫 면장을 봤어요. 면접을 볼 때 꿈이 뭡니까?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고 5년간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습니다. 원래 꿈으로 향하는 길엔 숲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 이끌어줄 테니 나를 믿고 함께 정상에 서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출근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파이팅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안녕하신지가 궁금합니다. 금일 안녕이란? 안녕이란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안녕이란 첫 만남 때의 설렘의 안녕, 헤어질 때의 아쉬움의 안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이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상 시간이에요 지금? 장장 한 시간 동안 연설하는 원장님 때문에 일하기도 전에 진이 쪽 빠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래방 회식할 때였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노래를 꺼요! 노래를 꺼요!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회식인데요? 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떤 함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미친자리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함께가 뭐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원장님, 간만에 회식인데 왜 이러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자고로 본인의 본분을 알아야 하는 법. 우리가 함께하는 것 말이에요. 원장님만 아니면 확 해버리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지낸 지도 3년입니다. 새해도 밝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원장님, 개똥철학 좀 그만두세요. 안 그러시면 제가 그만둡니다. 예, 해주셨습니다. 자,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원장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할 정도면 좀 일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올해 3년째 되는데 첫 만남이 이제 면접되었어요. 예, 예. 인생을 되게 산에 비해서 되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예. 아니 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조회를 하면 네. 보통 한 10분 동안 뭐 어제 뭐 어땠니 하면서 그냥 파이팅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네. 이제 앞 사람 얼굴을 마주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본인의 거울입니다. 앞사람이 웃고 있다면 나도 웃고 있는 거고 앞사람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면 내 얼굴도 거울이야. 역시 더 찌푸려져 내가 이렇게 했다고? 머리도 커? 내 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하시고 예. 이제 자기 개발 동영상을 20분 동안 시청을 하고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느낀 점을 얘기해야 돼요. 손님 안 와요? 시작이 그러니까 힘들다. 손님 오시면은 이제 손님 보고 기다리라 하고 에? 진짜? 네, 또 성격이 또 남들 앞에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손님 오면 막 좀 더 크게 얘기하시고 손님이 두 분이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파마 손님 왔는데 이제 제가 잘못 말았어요. 그래서 파마가 실수가 됐는데 뭐라 하거나 뭐 꾸짖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네. 이제 뭐 구부른지를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가 나오고 아스팔트를 또 가다 보면 또 구부른지. 예, 구부른지가 나오고 그게 저는 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6호로 말았어야 되는데 네. 5호로 말아서 잘못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타자를 쳐서 A4용지로 뽑아서 갖다 달래요. 잘못한 걸 써서 와라. 네. 그 반성문이네. 아 그럼 이런 불만을 원장님한테 얘기 안 해보셨어요? 저는 불만을 맨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넌 그릇이 작다. 그릇을 키워라. 본인이 보기에 원장님은 그릇이 큰 것 같아요? 진짜 작아. 맨날 삐지고. 장난이 아니야. 삐지고. 안 삐져도 3일 동안 얘기를 안 하죠. 아, 그게 뭐야? 엄청나게 큰 그릇인데요. 궁금합니다, 진짜. KBS.